이번 주 시작된 한미연합연습 을지프리덤실드 2부가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 포천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진행된 실사격 훈련 모습이 7년 만에 언론에 공개됐는데 국내외 방송사 중 SBS와 미국 CNN만 초청돼 저희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적의 전자전 공격 징후가 식별되자 한미 자주포 부대에 사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군 K9 자주포, 미군 팔라딘 자주포가 번갈아 불을 뿜습니다. 적 공격 원점을 상정한 표적 주변에 포연이 치솟습니다. 포격에 이어 한미의 전차들이 동시 출격합니다. 왼쪽 두 대는 우리군 K1A2 전차, 오른쪽 두 대는 미군 M1A2 에이브럼스 전차입니다. 적진 가까이 접근해 기관 총탄을 퍼붓습니다. 마무리는 전차 주포인 활강포 세례입니다. 2015년 한미연합사단 창설 이후 오늘 같은 사단급 실사격 연합훈련은 처음이고 로드리게스 사격장 연합실사격 언론 공개도 7년 만입니다. 한미전력이 원팀으로 단일지시체계 하에 실시되는 훈련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서 한미 상호 운영성을 증진시키고 You know, the greater the threat, the greater the alliance, and the greater the training, and the purpose of training, the focus of training. 연합 화력 훈련은 로드리게스 사격장을 비롯해 강원도 강릉 하시동 사격장, 경기도 파주 스토리 사격장 등 네 곳에서 동시 다발로 펼쳐졌습니다. 로드리게스 사격장의 지휘소에서 임의로 상황과 표적을 주면 한미 15개 부대가 서부, 중부, 동부 전선에서 전방위적으로 적을 제압하는 입체적 실전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훈련엔 자주포, 전차는 물론 A-10 공격기, 다연장 로켓, 아파치 헬기 등 한미 주력 무기가 총 동원됐습니다. 남북과 북미 대화 그리고 9.19 군사 합의로 몇 년 동안 중단되다시피 했던 한미 연합 실사격이 이번 훈련을 계기로 전면적으로 재개됐습니다. 포천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SBS 김태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